한국 원전, 체코 수출 성공 핵심 이유 4가지. 한국 수력 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 정식 계약은 25년 3월인데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 원전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점이 대단한 쾌거인 것 같아. 이번 원전 수출은 2009년 UAE 원전에 이어 15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인데 세계 2위 가동국인 프랑스를 꺾은 만큼 한국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는 네덜란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 또한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는데 체코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SMR 사업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SMR 수주도 도전 준비 중인 것 같아. 그럼 유럽 중심부 체코에서 한국형 원전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 4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시공 능력. 한국은 이미 UAE 바라카 원전에서 사막이라는 지리적 약점과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에도 원전을 일정대로 건설했지. 둘째, 거부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너무 매력적이잖아. 프랑스를 완전 압도하지. 셋째, 세계 최고의 안전성. 한국의 APR-1400은 매우 까다로운 안전 규제 요건인 유럽과 미국의 설계 인증을 취득하여 해외 신규 원전 건설에 유리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 넷째, 고도의 기술 경쟁력. 1970년대 원전을 도입한 이래 50년간 축적된 한국 원전의 건설 및 운영 역량은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 어때, K원전의 미래도 밝은 것 같지 않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